그런 웃긴 짓 나 안 해.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. 남들이 왜 그런 웃긴 짓을 하는지 한번 느껴보라고요. 자, 누나 찍을게요. 누나, 조금만 옆으로. 자, 웃어, 누나. 아, 누나, 무슨 신병 올려서 제대요? 기합이 그렇게 들어갔어요. 아, 나 지금 사진 찍는 거 싫어한다니까. 웃어요. 얼른. 웃어? 얼른. 이제 보니까 무지하게 귀엽다. 뭐? 이씨, 그게 누님을 갖고 놀라 그러네 아주. 누나 이리 와봐. 왜? 우리 둘이 셀카 찍어요. 우리 셀카를? 2005년에 마지막 날을 누나와 있었다는 걸 기념으로 남겨야죠. 자, 웃어요. 하나, 둘, 셋. 너 뭐 그러냐? 아, 저쪽 손님 손님 소금 떨어졌다고 했잖아. 아, 예, 예. 예, 예, 세아가. 예. 그쪽 테이블 좀 닦아라. 예, 언니. 아. 아이,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했으면은 좀 일찍 넉넉하게 오지. 아이고, 나 진짜. 애들은 언제나 온대요? 아,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하더니 딱 맞게 오려나 봐요. 시댁에서 나오기가 그리 쉽나? 아니,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친정에 오는 걸 눈치 봐요. 엄마, 나 너무 배고픈데. 아, 저 조금만 참아. 응? 곧 오겠지. 응?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오빠 왜 그래? 어? 뭐? 아니, 아까부터 이상해서. 무슨 일 있어? 아니, 저... 아니, 장모님한테 아까 전화 왔었거든, 네 전화로. 근데 새해 첫날도 같이 못 있고 하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올 수 없겠냐고. 그래서 아,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, 내가. 정말? 오빠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해? 아니, 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 계속 식당에서 바꾸고 왔다 갔다 손님 들어오고 막 정신이 없잖아. 어떡하지? 저녁은 거기서 먹기로 했는데, 평창동에서. 아, 오빠 진짜. 아, 정말. 아니, 때를 못 맞추는 게 왜 이렇게. 저기, 오늘 내가 좀 늦었지? 아이고, 연말이라 차가 많이 밀려. 사람들이 그냥 밖으로 다 뛰쳐나온 것 같아. 그래, 그렇지. 아유, 아유, 오셨어요? 그래. 아니, 웬일로 네가 이렇게 날 반가워해? 저기, 어머님, 저기 오빠가 이제서야 말을 하는데 아까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무다듬고 막 빨래하고 그러느라고 전화기를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. 근데 오빠가 오늘 저녁을 친정에서 하기로 했대나요? 저기 내일 새해 아침에도 집에 못 가고, 그리고 어차피 아침은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언제 친정을 가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저희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, 어머님? 지금? 엄마, 그 저기, 아니 왜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뭐 나영이가 엄마 일 돕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, 그래서 이때도 하고 얘기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때 또 깍두기 담는다고 그래서 또 얘기를 못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지. 아니, 그래서 지금 손님 막 들어올 시간에 가겠다는 거야? 할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? 엄마, 석순이는 아까 낮에 나가서 아직까지 놀고 있거든, 이 기집애는. 왜 석순이를 걸고 들어와? 아유, 그래, 다른 것도 아니고. 아, 초가랑 약속했는데 어쩌겠어. 아줌마 왔으니까 니들 어여 가봐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해요, 어머님. 근데 저도 친정에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서요. 아니, 저기 잠깐 그 얼굴만 보여드리고 금방 올게요. 깍두기는 이따가 다녀와서 해도 괜찮죠, 어머님? 아, 얼른 가보라니까.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가자, 빨리 가자. 감사합니다. 네.